프로야구는 KBSN 스포츠와 함께. 어서 와. 이런 롯데는 처음이지?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새롭게 입은 3인 3세 FA 3인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진혁, 롯강남, 롯현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발음도 힘들다. 서로 처음 봤을 때 롯데 유니폼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강남이요. 저도 강남이요. 저는 그냥 유니폼 입었을 때 딱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다들 너무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한현희, 유강남 턱선을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확실히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두세 배? 네, 진짜 그 정도 되는 거죠. 워낙 제가 키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운동량이 좀 적어요. 한 팀에만 있다가 다른 팀으로 또 이적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좀 모르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좀 다 많이 다가와주기도 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켜야 될 룰도 있고 뭐 다른 이런 롯데만의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가 물어보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적응이 다 거의가 아니라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팀 적응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딱 한 명만 꼽아보자면 저는 김민수 네. 선수. 아 근데 민수도 있고 원중이도 있는 둘이서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는 규난이요. 경남고 후배 저 한동희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동희는 아니에요. 동희는 아니, 처음에 왔는데 텃세 부리더라고요. 이제는 인사도 잘하고 이제 텃세 풀렸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훈이 형, 정훈 선수, 준우 형, 시용이 형 한 명만 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롯데에서 세 분이 꼭 달성하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홈런 두 자릿수 치고 오피에스 8을 이걸 계속 유지해 보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인 것 같아요. 그냥 시즌 끝나고 저 잘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일단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 방어율, 팀 평균 자책점 이 투 스파트에서 조금 더 내년보다 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유강남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오지환 선수와 이호준 코치가 유강남 선수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롯데로 이제 계약이 된 이후로 계속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거든요. 되게 친한 사이인데 너가 잡으면 내가 그날 밥 살게. 내가 죽으면 뭐 너가 살아. 뭐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터뷰에서 세레모니까지 추가가 된 거죠. 세레모니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호준 코치는 저는 그 괌에서 캠프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걸 봤어요, 동영상을. 네. 근데 홈런은 뭐 돈이가 낫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호준 코치한테 카톡을 했어요. 코치님 보고 싶습니다. 다 갔는데 코치님 장남아 삐졌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신경 당연히 써야지.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약점으로 꼽혔던 게 도루 저지라고 볼 수 있으면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시즌 들어갔을 때 이 선수에게만큼은 절대 도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수가 있습니까? 지환이요. 뭐 혜민이 형. 아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선수들이 잘못한 거예요. 도루 준 거 선수들이 잘못한 거예요. 올해 보세요. 강남이 형이 도루 저지율이 얼마나 좋아진지. 진짜. 네.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아마 팬들 오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 예. 혼자 미혼이잖아요. 그쵸. 그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던가요? 최근에 또 한현희 선수 1월 7일에 결혼했기 때문에 뭐 난리 날 때잖아요. 난리가 났죠. 예. 빨리 결혼해라. 형 강남 왜 결혼 안 하십니까? 결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결혼을 너무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와이프를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와이프를 좋아하고 좋은데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형이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밑밥을 깔아놨는데 아니 내 생각 그냥 내 생각. 고향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 원래 태생이 부산 사람이고 이제 사투리를 써도 어색하지가 않으니까 아 여기가 내 품이구나 사진의 느낌. 개인적으로 선발과 구원 중에 더 선호하는 보직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제 선발에 대한 욕심이 많죠. 제가 경기를 시작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많아요. 아. 네. 선발로 해서 강남이랑 잘 호흡 맞춰서 LG 타들도 잘 잡고 키움 타들도 잘 잡고 NC 타들도 잘 잡고 LG 다 해봤어. 네 맞아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그 일단 유강남 선수가 계약을 딱 맺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 제가 좋았죠. 아. 네, 제가 먼저 계약을 했으니까 현이 딱 계약하고 나서 아 좀 더 우리 팀 전력 플러스 되겠구나. 아 현이 너무 좋다. 현이 와서 너무 좋다. 투수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포수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고 안 좋은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남이랑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최근 5년 동안
네 시즌간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면서 거포 유격수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올 시즌 홈런 목표가 궁금합니다. 근데 목표라기보다 그래도 15개는 쳐야 되지 않나라고, 50억 받았으면 그 정도는 쳐야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사직 몬스터가 생겼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직이 조금 높긴 높더라고요. 근데 사직 홈런을 3개 쳤는데 다 넘길만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형 두 분이 너무 겸손해요. 진짜 저는 투수 입장이잖아요. 상대한 입장인데 형 두 분이 막 살짝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넘길 거면 크게 넘기는 스타일이라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적응을 잘하네. 형들 사이에서 능글능글하네요. NC 소속일 때 응원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 요청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응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응원가 스타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냥 저는 항상 좀 웅장하게 해달라. 처음 만들었던 응원가들이 살짝 웃긴 게 좀 많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과연 세 선수가 얼마나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롯자랄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영구 결번은? 이름과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유강남. 이대호 선배님 10번. 손동열 선배님. 노준혁. 최동원 선배님 11번. 이대호 선배님 10번. 선동결이었어요. 유광남 선수 뺏겼어요. 다 왔는데 롯데 자이언츠 마스코트의 이름은? 갈매기. 땡. 세 명이 있어요. 다 두 글자. 근데 제가 야구를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짜. 유광남. 유광남. 세리? 땡. 세리는 NC야. 유광남 막 던지는구나.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렵다 근데.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마스코트라는 걸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와.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누리, 아라, 피니. 누리, 아라, 세리요? 누리, 아라, 피니. 세리 맨시라고요. 세리 그.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 연도는? 진혁. 1992년도. 정답입니다. 네. 자. 노진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머리 위에 화려하고 눈부신 왕관이 지금 씌워지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노진혁 선수의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FA 3인방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팬분들께서도 올해가 정말 좀 기대된다고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걸맞은 플레이하고 좋은 성적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롯데가 정말 잘할 거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구장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선수들 잘 준비해서 시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 3인방 화이팅! 화이팅!